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그룹은 상용차 부문에 먼저 진출했는데요. 독일 만사의 앞사발이 덤프트럭과 기술 제휴선이었던 니산의 상용 라인업을 들여와 대형 트럭 SM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1998년 니산의 소형 트럭 아틀라스에 기반한 1톤 트럭 SV110을 출시했어요. 도시형 1톤 트럭을 표방하며 등장한 SV110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시 경쟁차인 깜찍한 뉴포터, 외려 오리지널 아틀라스와 더 닮은 봉고 프론티어와 비교하면 도시형 트럭이라는 문구에 걸맞게 세련미가 돋보였어요. 다만 문제는 시장이 풀리고 난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프레임의 두께가 얇아 1톤보다 더 높은 중량의 짐을 실는 경우가 많았던 우리나라 물류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던 건데요. 국내 소비자의 운행 환경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왔던 경쟁차 포터, 봉고와 달리 나머지는 조금만 과적을 해도 프레임이 휘거나 과부하로 차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약골 트럭 이미지를 얻어 1톤 트럭의 주력 시장인 용달차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